이번 시간에 최신 기출 문제 13회 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본 가정하에 작성된다. 그 기본 가정이 아닌 것.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 그세 가지가 있죠. 기업 실체의 가정, 그 다음에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발생하는 재무 정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성급보험료, 당초 지급 시 성급비용 처리함. 성급비용은 자산입니다. 성급보험료의 기간 경과분을 인식하는 결산수정분괴를 누락하였다. 라고 되네요. 보험료를 지급하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로 처리하지만요, 이 문제처럼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는 말이요. 성급비용.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12월 31일 결산이 되면 기간 경과분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전부 자산 잡았으니까. 그래서 그 비용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보험료, 결산 시까지 보험료를 계산해서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기간이 경과됐으므로 성급비용에서 빼야 되겠죠. 이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회계 처리를. 이 회계 처리를 하면은 비용 발생, 그 다음에 자산 감소,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따라서 이 회계 처리를 누락했으므로, 이 회계 처리를 이렇게 했으므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비용의 과소. 그 다음 자산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산이 줄어들지 않으니까 자산의 과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비용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된, 비용이 발생이 돼서 이제 비용이 증가돼야 되는데 비용 회계 처리하지 않았으므로 비용이 줄어들게 되고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순이익은 증가, 과대되고, 그 다음에 자본도 과대됩니다. 해당되는 이 누락한 내용에는 이제 부채는 없으므로 이게 부채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골라라. 라고 그랬습니다. 누락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 자산이 과대 계산된다. 맞겠죠? 예. 자산 감소를 처리 안 했으니까 자본이 과대 계산된다. 그러겠죠. 비용이 줄어들어서. 비용의 발생을 처리를 안 하니까. 당기순이익이 과소 계산된다. 과소가 아니라 과대라고 그랬잖아요. 4번 아까 말했고.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광교는 매출채권 기말잔액 2,800만 원에 대하여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자 한다.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전기말은 작년 결산 그걸 말하는 거죠. 이게 30만 원이었으며 기중은 올해를 말하죠. 전기 대손 발생액 중 20만 원이 회수되어 회계 처리했다. 기말 회계 처리를 올바른 것은. 자, 그러면 대손충당금 그 설정하는 그 공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채권 잔액 곱하기 대손율 1%죠. 빼기 대손충당금 대충 대손충당금 잔액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결산 시에 회계 처리해야 될 내용이죠. 이걸 계산해서. 그러면 채권의 잔액을 잠깐 보면 2,800만 원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빼기 대손충당금 잔액을 해야 되는데 전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이월돼서 넘어오죠. 네, 그리고 올해 대손이 발생되면 사용하는 건데 대손 발생된 건 없고 전기에 대손 발생된 게 단기 회수됐으므로 회수된 대손금은 대손충당금에 전입한다 그랬으니까 대손충당금에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50만 원이 되잖아, 50만 원. 얘는 1%니까 2800에 1% 그러니까 28만 원이 되고. 그러면 28만 원 빼기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마이너스로 나온다는 거는 설정할 금액보다 남아있는 잔액이, 대손충당금 잔액이 클 때, 그럴 때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고, 이럴 때 환입해야 된다고 그랬죠. 환입의 회계 처리는 실기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므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변의 대손충당금. 실기시험 보실 때 이거 수동 결산 분괴 해야 돼요.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서 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세무는 상품 매출원가의 30%의 이익을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보다 50만 원 증가되었고, 둘의 차이가 50만 원 난다는 그런 말이에요. 2016년 상품 매출액은 520, 매출액 520으로 나타났다. 2016년 단기 상품 순매입액은 그랬습니다. 상품 순매입액은 매출원가에 있잖아요. 매출원가 계산 부분에. 그래서 얘를 구하려면 매출원가를 알아야지 이제 구할 수 있게 돼요. 기초하고 기말에 해당되는 재고자산은 50만 원 차이 난다고 제시됐으므로 이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매출원가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매출원가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는 매출원가의 30% 이익을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원가의 30%가 지금 매출총액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진이 지금 30%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써봐야죠. 매출액, 매출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빼기 매출원가는 매출총액인데, 매출원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매출총액은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매출원가를 알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매출총액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매출총액이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는 건데, 매출원가의 30%다라고 그랬으니까, 매출원가 곱하기 3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원가로 묶어내야 돼요. 매출원가로. 매출원가를 X라고 한번 놓읍시다. X라고. 그러면 매출액 이퀄 X, 이게 마이너스니까 넘어와요. 플러스로. 플러스 X 곱하기 30%는 0.3이죠. 0.3X. 그러면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 부분을 정리하면 1.3X 이렇게 되잖아요. X가 매출원가니까. 결국에 매출원가는 어떻게 되냐면, 매출액 나누기 1.3은 이게 뭐가 된다고요? 네, 매출원가가 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매출액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520이라고 그랬죠. 매출액이 520이라고 했으므로 520만 원 나누기 1.3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400만 원 나와요. 400만 원. 이게 매출원가 400만 원. 매출원가 400만 원을 구했다는 건 네, 순매입액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매출원가의 그 공식이 기초.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이제 400은 구했으니까 매출원가 400은 매출원가의 공식이 기초 재고 플러스 단기 매입, 단기 상품 매입 빼기 기말 재고잖아요. 이 둘의 차이가 50만 원 나는데 기말이 기초보다 50만 원더 증가됐다라고 그랬으니까 50만 원만 차이를 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400만 원이라고 된 거죠. 이게 매출원가니까. 그러면 기초에다 0이라고 놓는다면 0 플러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기 상품 매입액 빼기 기말의 차이 50이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400. 따라서 단기 상품 매입액은 이 50만 원이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450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거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잉여금 3개를 암기하라고 그랬어요.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장기주식처분이익. 정답 3번입니다. 얘는 영업의 수익에 있는 그런 계정 과목입니다. 6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과 관련한 다음에 지출 중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발생기간의 비용,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수익적 지출 이렇게 말하죠. 그 내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단순 능률회복 그 지출이 그다음에 원상복구 이런 거면 비용 처리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를 보면요. 이거는 자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니까 이 지출은 자본적 지출, 즉 자산 처리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보기 1번, 결산일 현재 수탁자가 판매하지 못한 이탁자의 적성품. 이게 판매가 돼야지 매출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판매가 안된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이게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재고자산임. 할부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는 할부 판매 상품. 할부 판매 상품은 인도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도를 하면 판매가 되는 것이므로 대금 회수일이 기준이 아니고 인도일이 그 수익의 기준이므로 수익이 발생되면 재고자산에서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도는 된 것이므로 현재 당사의 재고자산으로 분류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결산일 현재 매입 의사가 표시 없는 시송품. 매입 의사를 해야지 판매되는 것이므로 매입 의사를 하지 않은 시송품은 재고자산입니다. 당사 거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선적지라고 그랬어요. 선적하면 우리께 되는 거죠. 매입 시에. 결산 현재 운송 중인 상품. 이건 미착 상품이고, 미착 상품은 재고 자산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겠네요. 7번의 정답 2번입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가 없지만 식별 가능함. 기업이 통제하고 있음. 분류 항목은 산업재산권, 저작권, 연구개발비, 영업권 등이 있음. 미래의 경제적 효益이 있음. 쭉 보니까 3번입니다. 3번에 연구개발비 있잖아요. 개발비라고 나와야 되는데. 연구개발비는 이게 비용입니다. 이 계정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개발비로 바뀌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혼동이 없으셔야 돼요. 자, 이 외에도 계정 과목 좀 외워놓으시면 좋은데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이 영업권, 그다음에 산업재산권, 개발비, 컴퓨터 그 프로그램과 관계되는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 임차권리금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에 온갖 행태를 모두 만족하는 온갖은 무엇인가? 여기서 행태는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 그거죠. 그래서 행태가 나오면 생각해야 되는 게 고정비, 변동비, 그다음에 준변동비, 그다음에 준고정비,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래프가 0에서 시작되고 있죠? 이렇게 되고, 총원가, 단위당 원가가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우리가 학습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는 뭐였다? 변동비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변동비요, 변동비. 그럼 변동비에 속하는 거는 직접 제로비. 학습했을 때, 직접 제로비.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에 변동비, 직접 노무비. 쓰면 많이 발생되고, 안 쓰면 적게 발생되는 거죠. 물건 만들면 많이 발생되고, 물건 안 만들면 발생이 안 되는 것들. 그 다음에,
변동에 해당되는 제조 간접비. 얘가 변동비다라고 했으므로 정답은 9번의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화산의 원가 계산에 관한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만으로 기초제공품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기본 원가, 제조간접비,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재고액.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 제공품 계정이 생각나면 되잖아요. 제공품. 제공품 계정에 이 자리가 기초 제공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뭐 들어가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 이 단기 총 제조 원가, 제조 비용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단기에 완성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기말 제공품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를 구하라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두개 더하고 대변에 두개 더한 건두 개가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일치되는 거죠.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에 해당되는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직접비니까 기본 원가라고 그러죠. 기본 원가 제시됐어요. 간접비 제시됐어요. 기본 원가하고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고, 기말 제공품 제시됐고, 단기 제품 제조가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기초 제공품은 이렇게 쭉 써버리시면 되겠어요. 기초 제공품. 얘를 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비용은 기본 원가 120에,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20, 140. 한 번에 되어버리겠습니다. 는.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되니까 단기 완성된 거130 플러스 완성이 안된거250. 이 T자형 계정, T계정에다가 이렇게 숫자 써가면서 계산기를 쓰셔도 돼요. 그러면 얘에서 이걸 빼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정답 2번, 1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은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11번 봅니다. 다음 중 원가 계산 인데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종합원가 계산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하는 거죠. 틀린 것 그랬습니다. 맞음. 그 다음에 그 종합원가 계산에 공정별 원가 계산이 있죠. 예, 맞고. 적용 업종은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니까 대량 생산하는 거. 이게 다 대량 맞네요. 예, 맞고.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의 특징은 제조간접비 배분? 이게 틀렸네요. 제조간접비 배분은 개별원가 계산이죠. 개별원가 계산. 이 원가 계산의 이게 특징은 환산량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죠. 예. 정답 4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배부 방법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예, 직접 배부법, 그 다음에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3개 있습니다. 자, 이세 개의 구분은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구분한 거고,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보조 부문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제조 부문으로 비유하는 거는 똑같아요. 다 넘어가요, 다 넘어가는데, 보조 부문의 그 상호 간에 주고받는 용역 수수 관계를 계산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원래 가장 정확한 계산은 보조 부분 간에도 용역 수수 관계를 주고받으니까 그걸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넘기는 건데,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으면 뭐 직접법, 그걸 무시하고 하는 방법도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얘네들이 정리되는 거잖아요. 이게 보조 부분에서 결국에는 제조 부분으로 다 데이터는 넘어갑니다. 그 보기 1번 때문에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어느 방법으로 배부하든, 배부 전후에 제조 간접비 총액은 항상 일정하다. 예,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항상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12번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나머지 틀리게 설명됐을 거예요. 보조 부문 간 용역 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제조 부분에 직접 배부하는 방법은 직접 배부법이죠. 단계가 아니고 그냥 보조 부문 간의 배부 순서, 이게 순서가 나왔잖아요. 정하고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 부문과 제조 부분에 배부하는 방법은 이게 단계 배부법이잖아요. 상호가 아니고. 그다음에 4번 보조 부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하게 고려하는 거는 상호라고 그랬죠. 직접이 아니고. 정답은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일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부가가치세법의 필요적 기재사항 첫 번째,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하고 상호성명.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받는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자, 그 다음에 작성일자, 그 다음에 공급가액 과세 이렇게 되므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 3개잖아요, 3개.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것. 공제하지 않는 것이 3개니까 대손금, 그 다음에 장려금, 보증금 이렇게 3개를 암기함. 따라서 정답 4번입니다. 4번은 공제되는 거죠. 15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 면제라는 말은 면세를 말하는 거죠.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아닌 것은, 면세가 아닌 것, 과세를 골라라 뭐 이런 거예요. 나대지의 임대, 나대지가 토지거든요. 토지의 임대는 과세인데, 정답 1번이네요. 토지의 공급이 면세죠. 임대가 아니라 공급. 국민주택 공급, 국민주택 건물인데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 그 공급은 면세다라고 돼 있어요. 미가공식용품 면세고, 면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이라고 그랬죠? 직접 약을 파는 거면 과세인데, 면세. 맞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